안녕하세요. 아침 위의 이중 생활. 오늘은 이쁜 새소리와 함께 아침에 진행하려고 합니다. 요즘 우리가 뭐 얻으면 득템한다고 하죠. 제가 지금 득템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아이템을 얻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요. 지금 보시는 이 물건입니다. 이제 아시겠죠, 뭔지? 이게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거치대에 거치해서 어깨에 두르고 가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제 제가 한 손으로 어색하게 작업하던 거를 이제 여기다 휴대폰을 장착하고 두 손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이었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첫 번째하고 조금 뭐 비슷하죠. 그런데 이거는 가슴에 장착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장착합니다.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이마 쪽에서 제가 찍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하고 용도는 비슷하죠. 근데 찍히는 각도가 조금 다를 겁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게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. 세 번째 아이템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세 번째 아이템은 뭘까요? 제가 천천히 줌 아웃을 하겠습니다. 장화 같아 보이죠? 예. 보시는 이것이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. 세 번째 아이템은 가슴 장화입니다. 가슴 장화를 왜 제가 샀을까요? 저녁에 일을 할 때 되면 너무 모기가 많아요. 그래서 모기를 피하는 방법을 다년간 이렇게 저렇게 옷도 입어보고 했지만 지난주에 TV를 보다가 이 가슴 장화를 신고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 이거다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서 주문했고 도착을 했는데 이거를 입고 뭐 신었다고 해야 되나 입었다고 해야 되나 작업을 하면 적어도 이거를 입은 위치까지는 모기가 아마 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작업을 할 때 이거를 입고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